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. 지금 일본의 집권층이 바로 누구냐. 제국주의 시절에 잘 나가던 할아버지를 둔 2세 정치인들. 대표적으로 아베 같은 놈들. 네. 바로 그 군국주의 정치 세력에다가 극우 종교 세력, 신도 중심에. 이게 딱 크로스가 된 거예요. 일본 회의가 지배하는 일본은 절대 자기들의 본질상, 정체성 때문에 제국주의 시대를 부활시켜야 되는데 제국주의 시대가 잘못됐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사죄하고 배상해야 된다고 하면 이 일본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죠. 그러니까 얘들이 집권하는 한 절대 얘들은 반성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과 저런 식으로 호구 잡혀가지고 다 주는 윤석열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다.